스파게티는 이렇게 길은 국수처럼 생긴 이런 종류도 있고요. 요거는 시칠리아, 이탈리아 스파게티도 이탈리아 음식이고 이거 시칠리아도 이탈리아 음식. 스파게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런 종류가 있어요. 이런 부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스파게티. 물을 더 넣고 끓여주는 중입니다. 20분은 끓여줘야 될 것 같아요. 금방 무르지가 않습니다. 버터를 넣어줍니다. 파, 마늘 넣어줍니다. 스파게티 삶은 거 넣어줍니다. 다가 우유 한 컵 넣어줍니다. 버터에 파 마늘을 넣고 볶다가 우유 한 컵 넣어줍니다. 우유가 들어가면 더 고소해집니다. 토마토 소스 넣어줍니다. 우유는 금방 졸아들었습니다. 토마토 케첩. 건더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치즈 넣어줍니다. 치즈가 있게 뚜껑을 조금만 닫아줄 거예요. 뚜껑을 닫아 놓아서 치즈는 이렇게 녹았습니다. 버터를 녹인 후 마늘, 기름을 내다가 스파게티를 넣고 우유를 또 한 컵 넣고 끓여줬습니다. 그리고 살라미, 토마토 소스, 치즈 넣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